제가 어려서부터 나름 30년 동안 여기저기서 소리하면서 살아온 인생인데요. 이곳 프랑스, 또 파리에서 공연하기는 또 사천가를 하기 처음입니다. 정말로 정말로 반갑습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. 판소리는 한 명의 스토리텔러가 판소리 창법, 어떤 유니크한 한국에만 있는 어떤 창법으로 그 테크닉을 쓰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그리고 한 명의 고수. 사실 판소리가 시작이 무엇이다라고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밝혀진 것은 아직 없어요. 자생적으로 민간에서 재주꾼들이 생겨나서 장르로 이어졌다. 굿에서 기원했다. 굿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 노래 같은 게 있는 지금도 있는데 거기서 성장해서 판소리가 되었다. 판소리를 처음으로 만들어 보려고 할 때 제가 글을 배운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저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희곡들을 좀 찾았을 때 만난 것이 사천의 선인이었어요. 25살이 되도록 너무 착하게 살아봤는 나름 그래 봤는데 별로 사람들이 말하듯이 착하게 살면 잘 될 것이다 하고 살았는데 아직 전 돈도 없고 뭔가 여러 가지 트러블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하다가 사천의 선인의 쉔테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괴로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5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나의 이야기와 너무나 같다라는 걸 발견했어요. 한국에서 가장 약자의 모습, 여자애인데 약자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가장 많은 경험, 많은 약자들의 모습을 찾았을 때 뚱뚱하고, 그러니까 예쁘지 않고 뚱뚱하고 그리고 배우지 못했고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았어요. 세상이 혼탁하여 비통한 가슴 안고 이 풍진 세상을 바로잡으려 우리가